애들러 어떤 움직임이나 활동도 없다. 완전 조용해. 여기도 쥐새끼 하나 없어. 좋아. 모두 일단 입구에 모여. 혹시 뭔가 착각하는 거 아니야, 벨?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. 장소가 틀렸다고. 우리도 아무것도 못 봤단 말이야. 씨발, 벨이 우릴 속인 거야! 진짜야, 벨? 아무것도 없는 러시아 목판에 우리를 유인하고 페르세우스가 핵을 터뜨리게 한다고? 내 친구가 여기로 지나갔어. 멀리 못 갔어. 숨지 말고 튀어나와!
이제 그럴 시간도 자리도 없을 테니까. 입장이 바뀌었군 그래. 반겨주니 고맙군. 벌 좀 붙여주겠네. 망설임이 없어. 그래서 내가 자네를 좋아해. 내 얼굴은 기억하고 있겠지. 솔로베츠키, 기풍명령 대기하고 있어. 작도하시나? 자네는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할 만해. 솔로베츠키로 가서 내 눈으로 모든 걸 직접 확인하고 싶지만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.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함께 연다. 잘해줬어. 근데 말이야, 놈들은 아직도 내가 페르세우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군. 멍청한 것들이 페르세우스가 사람 이름인 줄 아는 거지. 미국 놈들이란. 새로운 집으로 가야겠군. 중앙위원회도 놀랐을 거야. CIA보다 더. 우린 최선의 선택을 한 건데 말이지. 우리 조국을 위해. 아니, 인류를 위해. 그들은 멀리 내다보질 못해. 옛날 우리처럼. 가지.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아. 나이트 핵이 얼마나 터진 건가? 다 터졌습니다, 카카. 미국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나? 그린라이트 작전에 대한 자료가 한 시간 전에 익명으로 공개됐습니다. 페르세우스 치실 겁니다. 각국에서 연락이 빗발치고 있습니다. 이 새끼가... 부시 부통령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. 여기에 관련된 건 싹 다 찾아서 완전히 없애버리게 할 수 있겠나? 이미 착수했습니다. 유럽이 불타는 것을, 미국이란 제국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것이오. 세상은 이제 하나의 강대국 아래 움직이겠지. 소비에트 연방.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들도 모두 다 갈아치워야겠지. 카심 자바디. 자네 옛 친구들이 죽여버렸군. 뭐 괜찮아. 약해 빠진 놈이었고 위험 요소를 남길 순 없지. 안톤 볼코프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 건 잘했어. 아직 볼코프를 구출할 수 있으니까 그를 찾아. 엘리자르 아줄레이가 쿠바에서 죽었다고 했지.
그대로 참 다행이군. 우리 중동제 활동에 놈이 더는 개입하지 못할 거야. 그리고 헬렌 파크도 같이 죽었어. 파크는 오랫동안 우리 세력을 추적하고 있었거든. 우리가 처리해야 할 걱정거리가 하나 더 줄었군 그래. 그리고 나머지는 같이 처단할 수 있어서 기뻤네. 이제 서방이 혼란에 빠졌으니 미국에 있는 우리 측 핵심 요원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. 이제 유럽이 혼란에 빠졌으니 각 정부에 심어놓은 우리 요원들이 유럽의 질서를 재편할 것이다. 소비에트 연방에 도움이 되게 말이야. 동지, 이건 시작에 불과해.